조특근님, 제 욕하면 살림살이 나아지세요? 보호마. 굿모닝, 보호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9월 마지막 주, 그 마지막 날입니다. 예. 일단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연락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. 구독자님, 시청자님, 감사합니다. 네. 지금은 7시인데요. 지금 아침 일찍 또 회사에 출근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10월 달에 무해지 보험이 없어지고 내용이 변동이 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고 가입하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이따가 저녁 때는 이제 10월 달에 바뀔 이제 전 보험사 30개 회사 제가 비교해서 다시 한번 한 2시간 정도 영상을 올릴 예정이에요.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. 구독자님 또 시청자분들 일반인들 가입자분들 앞으로 가입하신 분들 아니면 보상 관련해서 아니면 설계사분들 제 영상 보시고 10월 달에 어떻게 바뀌는지 미리 좀 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또 저희 항상 요즘에 실시간 방송하면서 제 욕을 하고 열심히 하고 계신 저 조특근님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또 영상을 찍을까 합니다. 일단 요즘에 저는 그분 영상을 안 봐요.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제 욕을 뭐 요즘에 엄청 한다고 하더라고요. 방송에 나올 때마다 뭐 법적 고소하느니 뭐 하느니 똑바로 살아니 그런 얘기 하는데, 일단은 제가 유튜브 하기 전부터 저를 디스를 많이 했어요. 그분은 뭐 저뿐만 아니고 많은 설계사분들 그리고 유튜브에서 지금 워낙 유명하신 임팩트 형님, 임팩트님, 그다음에 정답구님, 그다음에 뭐 김희상님, 그리고 저 세이지 모든 것, 그리고 저 허미님, 뭐 기타 등등 많은 설계사한테 욕을 하는데 요즘에 또 제 욕을 막 엄청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 참 제 욕을 하면 마음이 후련해지는지 아니면은 제가 요즘에 조금씩 잘 되니까 저를 꾹꾹 누르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제가 무시하고 그냥 저도 9월달에 바쁘니까 제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웬놈의 뭐 제 디스를 많이 한다고 제보를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한번 보니까 아 참 뭐 이번에 타겟이 전지는 모르겠는데 왜 도대체 제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. 네, 저도 영상을 그분 거 한 두 개 정도 저도 반박자료는 아니더라도 저도 영상에 올린 거 있는데 참고로 저는 그분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. 욕하는 게 아니라 저는 반박을 하는 거죠. 저는 방어하는 거예요. 공격하는 게 아니고. 근데 뭐 자기 공격 뭐라고 있더라?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보니까 자기 공격하는 사람들 나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러면서 제 실명 이름 거두면서 안티에서 좀만 기다려 이러면서 하는데 기가 차더라고요. 정말로. 네. 그것도 실시간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보는 와중에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저는 그분 실명을 안 거론하거든요. 근데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. 왜 제 욕을 하는지.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. 왜 나를 그 대중 앞에서 그렇게 깔까? 그러면 살림살이가 나아지나? 아니면은 내가 진짜 뭐 완전히 뭐랄까 잘못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처럼 두 명을 씌우려고 하나? 뭐 저 말고도 많은 사람 그렇게 뭐 디스를 했지만 왜 저 사람은 왜 내 욕을 할까? 천성이 그런가?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. 네. 그분이 저 유튜브 뭐야 해킹당하든 정지당하든 저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.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정지당했니 해킹당했니 뭐 그렇게 하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. 아니 그 뭐 법적 고소하겠다 이런데 아니 법적 고소하든가 말든가 법적 고소하면 조용히 할 것이지 뭐 사람들 앞에서 뭐 법적 고소하기가 딱 기다려? 아니 하나도 겁 안 나요 저. 예. 왜냐면 저는 잘못이 없으니까. 근데 뭐 법적 고소하니 오히려 제가 법적 고소하면 고소했지 저 욕하고 그런 거 저 자료 몇십 개 있어요 지금. 저 항상 그 뭐 다운받아 놓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개 한번 제가 지금 영상 한번 보시죠. 요즘 보험왕이라고 하는 애가 누구냐면 저기 프라임SS에서 다니고 있고 지금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태수라고 있어요. 안태수. 안태수가 보험왕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우리 회사 그 자리에 내 밑에서 일하면서 우리 회사 계약을 프라임SS로 수천만 원어치 빼돌린 그게 바로 안태수다. 근데 보험왕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너무너무 웃었죠. 왜냐면 이 보험에 대해서 보자도 몰랐었던 애가 안태수다. 계약을 그래서 프라임SS로 빼돌린 애가 안태수인데 그런 애가 보험왕이라고 한 걸 보니까 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. 보셨죠?
이거는 그냥 빙산 일각이에요. 이거 말고 정말 많아요. 몇십 개 있어요. 네.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잖아요. 저희 모욕죄로 이거 고소하면은 뭐 그 사람 벌금 얼마나 받겠어요. 한 건당. 네. 근데 원놈에 뭐 나 욕한 사람 내가 언제 욕했다고. 욕한 지 안 그지 욕 안 한지 제 기존에 영상 있으니까 봐보세요. 아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. 그러면서 뭐 계속 너 딱지 달려 이러면서 저는 요즘 바빠요. 그 사람 거 뭐 신경도 안 쓰고요. 그 사람이 욕하든 말든. 근데 그냥 이게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뭐랄까 그냥 넘어가기에는 또 저도 성격이 있고 또한 이게 거짓이 계속 사람들이 제가 가만히 있으면은 반박자로 안 하면 둘 중에 하나겠죠. 아 그 사람 원래 그래. 어 원래 다른 사람 욕하고 실시간대. 그러니까 그냥 무시해버려.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저희 편에 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, 그 보호망이 안태수 씨가 반박 자료를 영상을 안 올리니까 아 저게 진짠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. 네, 그거는 뭐 저희 시청자들이 뭐 판단이 나름이겠지만 근데 뭐 저보다는 저는 이제 작년에 유튜브 시작했고 그 다음으로 3, 4년, 4, 5년 전에 했는데 뭐 실시간으로 방송사도 항상 네파처럼 똑같잖아요. 네, 영상 보면은 뭐 보험 쪽으로는 솔직히 뭐 한 시간 넘게 하지만 1, 20분, 2, 30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죄다 설계사들 까고 욕하고 비망하고 그런 게 거의 절반 이상이잖아요. 그분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. 저는 관심 없어요. 뭐 몇 달 전에 벤틀리 샀다고 제가 누구 통해서 알았는데 벤틀리 사든 뭐 마이바흐를 사든 아니면 뭐 예? 저거 좋은 차를 롤스로이스를 사든 저는 관심 없어요. 뭐 돈 잘 벌면 좋겠죠. 근데 아니 왜 설계사를 그거 저를 왜 까냐고요. 저 작년에 유튜브 시작했는데 유튜브 하기 전부터 저를 까더라고요. 참 어이가 없어서. 왜 그렇게 깔면은 살인사에 나아져요? 아니면은 더 유명해질 것 같으세요? 아니면은 본인이 만천하의 유튜버 뭐 정말 대빵이니까 자기 말이 뭐 꼭 법인 것처럼 그렇게 생색내고 싶으세요? 아니면 다 나한테 배웠어 이러면서 허세 떨고 싶으세요? 아니 변을 익을, 벽은 이제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 있잖아요. 그러면은 더 겸손하고 더 검소하고 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 왜 막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아주 그냥 막 호구인 줄 알고 엄청 막 욕하더라고요. 아 참. 제가 아까 영상 그 본 거 있죠? 그거는 진짜 빙산일각이에요. 그거 말고도 수십 개 돼요. 예 수십 개. 예. 왜 법적 고소 안 하시냐고요? 그러게요. 예. 법적 고소할 시간도 아직 아깝네요. 네. 전 따로 담당 변호사가 없어서 그 사람처럼 네. 뭐 고용할 수도 있겠죠. 네. 근데 네, 똑같은 사람 되기 싫으니까요. 네. 유튜브에서 보험 방송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서로 윈윈하면서 서로 아껴주고 보담해주고 서로 격려해줘야죠. 사람 비망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? 나중에 다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네. 지금 열심히 하시고 정말 하루하루가 최선을 다하고 저도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침에 일찍 이렇게 일어나서 영상 찍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. 예. 아, 뭐 이런 영상 솔직히 안 찍으려고 하는데요. 아이 뭐 이렇게 주변에서 제 주변에서도 많이 보거든요. 예, 제 가족들도 보고 근데 거기서 이렇게 안태수 씨 실명을 거론하면서 하면 되겠습니까? 예. 상처요? 상처 좀 받죠. 근데 그렇게 많이 받진 않아요. 왜냐면 저는 자존심, 자존감이 강하거든요. 그런 거에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.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제가 그 초특급님 밑에서 일했는데 초특급님 하니까 좀 웃기네요. 예. 님자 빼야 되는데 예. 아무튼 저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. 그때부터 3년간 일했는데 저도 수수료 많이 못 받았어요. 예, 딴 사람처럼 저도 하면 꽤 될 거예요. 5천에서 1억 정도 될 거예요. 근데 진짜 많이 못 받았어요. 저도 저뿐만 아니고 그때 봉이잡이 카페 때 운영하는 사람 30명 50명 정도 FC님들 거의 잔여 수수료 못 받았고 깔린 것도 거의 못 받았고요. 수수료도 거의 못 받으신 분 많아요. 그때 다른 분도 다 찾겠죠. 예. 뭐 그걸 이용했는지 모르겠지만
근데 후회는 안 해요. 왜냐? 어차피 저도 겪어왔고 어차피 10년 전인데 예 10년이면 솔직히 비가 센데 네. 뭐 강산도 이제 바뀌는데 아휴 근데 뭐 그때부터 주장창 그냥 저를 욕하더라고요. 아휴 네. 아휴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사람이 어찌 그런지 모르겠어요. 네. 뭐 이 영상 볼지는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예, 보니까 구독자 3,000명 약간 넘었는데 저랑 약간 비슷한데 저보다 구독자 약간 없지만 네 근데 왜 이렇게 저를 안태수 뭐 너 법적 고소할 거다 뭐 너 뭐 할 거다 뭐 할 거다 아휴 관심도 없고요 하면 하는 거고요 네 그거 보고 제가 뭐 떨거나 아니면 뭐 그거에 대해서 할 것 같으세요? 네 저장 안 합니다 네. 아 좋은 영상 찍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또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예 그 사람 거 제가 영상 아예 제가 뭐 반박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진실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올리는데 이 시간도 지금 영상 찍으면서 내가 그 사람을 왜 이렇게 지금 얘기하지 시간이 아깝네요 근데 이제 그만할게요 그냥 아침부터 좀 우울하네 일단은 오늘 9월 이제 말인데요 네 오늘 정말 많이 바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가 메일치랑 테이프랑 바뀌는 거 몇 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예 좀 9월달보다는 좀 많이 바뀌고요 이따 저녁 때 2시간 거의 영상을 각 회사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. 오늘 말인데 아침부터 저 우울한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예, 딴 삶은 뭐 제가 딴 삶을 무시한 건 아니지만 저 혼자만의 제가 영업과 그 다음에 보상 예, 제 일만 앞으로 하고 직진 딴 데 안 보고 직진으로 제가 가서 열심히 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